단장 선생. 신동이라 모음으로 바꾸셨는지 한 번 더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요. 행사가 끝날 때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고 땀 흘릴 수 있는 봉사활동 내용을 되돌아보고 그다음에는 봉사관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시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른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누군가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만들어준 우리 기회를 만나니 또 박수현 대표님 감사드리고 늘 이 우리 봉사도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오늘이 있도록 한 3파 여탄을 시작된 우리 근현대사에서 최초의 저는 그 중심에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청소년 재능기부 봉사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 대구 청소년 특히나 우리 대구 시의회에서도 우리가 그 안은 청소년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봉사정신으로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키운 양진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부봉사단 박성수 그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원예봉사팀 권영환, 그 학교 물리치료봉사팀 김경현, 그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공연봉사팀 김나경, 그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항공과학봉사팀 김우현, 그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아, 앞쪽에 하고 바뀌어졌나 보네요. 네, 자리가.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말번 대여드리기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합리화하여 드리지만 아쉬웠는데 올해는 조금 다른 방향의 봉사활동을 어르신들의 입에서 면제도 나고 국민의 국민들의 사랑이니 저에게 조금 불편하지만 봉사활동을 마치고 오는 저에게는 더 이상 다른 학과 교수님들을 뵙고 친해지는 것도 우리 봉사단의 매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최재생 봉사팀 이경민님의 소감을 잘 들었습니다. 무공업대학교 호텔 외식조리학과 최혜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으로 요리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학원에서 배우면서 좀 더 전문 올 한 해는 코로나 19로 봉사활동이 제한적이었지만 분들을 보면 같이 즐겁고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관심이 많아서 항공 관련 직업을 꿈을 꾸고 있었지만
지역 내에서 어려움 없이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자, 눈웃음 주시기 바랍니다. 둘, 셋. 네, 아직까지 확실히 부위가 많네요. 출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지막으로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하나, 둘.